여러분 안녕하세요. Hi, welcome to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Lessons. 우리는 지금 ESL Library사의 Super Simple Question 15을 가지고 그 A와 B가 다이얼로그 하는 식으로 대화를 구성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화에서 필요한 내용을 단어로 배우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질문은 How are you입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는 보통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지냅니까 하는 그런 인사죠. 미국에서는 인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배운 Hello, Hi, Hey 배웠죠. 그 다음에 보통 좀 격식을 차려서 오면 아침에는 good morning, 오후에는 good afternoon, 저녁에는 good evening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소개를 받아서 인사할 때도 how are you, how do you do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how are you는 어떻게 지내 하는 그런 입니다. 기분이 어때? 어떻게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영수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와 비슷한 것이 How are you입니다. 어떻게 지내?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내? 하면은 뭐라고 해요? 뭐 대개는 웬만하면은 그냥 뭐 잘 지내? 별일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잘 지내? 별일 없어? 이제 특별히 어떤 일이 있거나 전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거나 하면은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나 슬퍼 왜 슬퍼 어제 고양이가 죽었어 야옹이가 죽었어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How are you는 어떻게 지내 기분이 어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어들을 배우겠습니다. 그걸 feeling이라고 그러죠. 느낌 How are you도 요즘 어떤 기분으로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너 어떻게 지내 하면은 자기의 느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아죠. 그 다음에 오케이는 그것도 좋아한데 좋아보다는 좋다는 건 좋은 것이고 오케이는 그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저 그래. 그 다음에 bad는 나쁜 거예요. 지금 기분이 나쁜 것이랄지 상태가 안 좋다랄지 이렇게 나쁜 것은 bad. 그래서 feeling은 크게 good 좋은 것과 그 다음에 okay 그저 그런 것과 bad 나쁜 거 bad 하면은 침대고 bad예요. bad 나쁜 거 입을 크게 벌리고 bad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practice 먼저 볼까요? Dialogue practice. 둘이 대화하는 거죠. A, B. 여러분 파트너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파트너 못 구한 사람은 혼자 하실 수밖에 없고요. 자, 간단한 dialogue입니다. 이번 시간에 뭐 강의는 짧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용이 간단했어요. 단순했어요. A가 Hi, Ned. 이제 누구 만나면은 이렇게 Hi, Ned. Hello, Ned. 이렇게 Hello, Hi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도 영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Hey 앞에 Hey도 배웠죠. Hey 영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Hi, Ned, Hello, Ned 이렇게 처음 만나서 이건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i, Mandy, Mandy야 그 말이죠. Mandy야, How are you? 어떻게 지내? How are you? 어떻게 지내? I'm fine. 나는 좋아. Fine은 날씨가 맑다. It is fine 할 때도 fine이고요. 내 기분이 좋다도 fine이고. Fine, 좋아. Thanks, 고마워. 내가 어떠냐고 물어봐줘서 고맙다 그 말이죠. How are you? I'm fine. Thanks. I'm fine 하고 안 끊고 그냥 thanks 입니다. I'm fine. Thanks 이렇게. I'm fine. Thanks 끊지 않고요. I'm fine. Thanks. How are you? 이거 몇 번 반복을 했죠?
똑같은 질문이 두번 나올 때 앞에는 어때요? How are you? How are you? 네가 기분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어보죠. How are you? 아가 강세가 좋습니다. How are you?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How are you? 너는 어때요? 강세가 유해줘요. 액센트가 유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How are you? 여기서는 How are you? How are you? 여기서는 How are you? 앞에서 똑같은 그런 질문이 두 번 나올 때 처음에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하고 달랐죠? 두 번째 질문은 유의 강세가 주어집니다. 그랬더니 good, 좋아, thanks, 고마워, 고마워, 감사, 감사 이렇게 줄여서 하는 얘기죠. good, good, 좋아, 고마워 이렇게 하는 아주 짧은 다이아로그 연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actice with your own information. 여러분 자신의 그런 상태를 가지고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 그래서 hi 하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갔죠? hi 명수, 그렇죠? hi 명수. 그럼 여러분도 B라고 그러면은 hi 상대방 이름을 불러야죠. hi 윌리엄 하든지, hi 제인 하든지. 그러고는 여러분이 물어보죠. how 뭐라고 물어봐요? How are you? 하고 물어보겠죠? How are you? 그랬더니 대답을 말아요. I'm fine. 하고는 대개 뭐라고 그래? I'm fine. Thanks. 그러죠? I'm fine. Thanks. 그러고는 다시 How are you? 하고 물어보죠. How are you?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겠죠? I'm good. I'm okay. I'm bad. 이제 이 다 대답하는 거 여러 가지 대답하는 것을 앞으로 vocabulary, word, 어휘나 단어를 연습하는 그런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됐죠? 아주 단순한 그런 다이아로그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Hi, Ned. Hi, Ned. 뭐라고 해도 괜찮고요? Hello, Ned. 해도 괜찮고요? Hello, Ned. Hi, Ned. Hello, Ned. Hi, Mandy. 이럴 경우 이제 대개 손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반가워서 하죠. Hi, Mandy.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s. I'm fine, thanks. 이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발음 하기 어려워하는 발음이 두 개나 섞여 있습니다. 여기 F 있죠? F 발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랫 입술을 이빨로 물고 불어가면서 F라고 그랬죠? Fine, F, fine. 그 다음에 TH, thanks 발음은 입술을 갖다가 이빨과 아랫 입술 사이에다 넣고 당겨가면서 thanks, thank you, thank you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thank you가 아닙니다. thanks. I'm fine, thanks. I'm fine, 잠깐 쉬어가면서 thanks. I'm fine, thanks. 그 다음에 두 번째, how are you? 어떻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렇죠? I'm fine, thanks. How are you? Good, thanks. Good, thanks. 됐죠? 자, 여러분 자신의 feeling을 얘기해 보십시오. Hi, 명수. Hi, 명수. Hello, 명수. 그러면 이제 Hi, 상대방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Hi, Mandy든지, Hi, Ned든지. 그러고는 뭐라고 그래요? How are you? 물어보죠?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s. How are you? How are you? 그럼 기분에 따라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울 것 중에 하나 하면 되죠. I'm great. I'm fine. I'm okay. I am bad. I'm sad. I'm tired.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앞으로 배울 거니까 그 배우는 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feeling, 느낌이랄지 기분이죠? 기분을 나타내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기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feeling은 세 개로 나눴죠? feeling good,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 말이죠. feeling okay, 기분이 그저 그래요. 그 다음에 feeling bad,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쁘다고는 낫죠,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좋지 않아요. feeling. 왜냐면 상대방한테 될수 있으면 나쁘다고, 별것이 없으면 나쁘다고 자기 걸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러질 않죠? 웬만하면, 좋아요. 좀 나쁘더라도, 뭐, 그저 그래요. 별일 없어요. 뭐, 이렇게. 예, 어떻게 지내요? 뭐, 별일 없어요. 그저 잘 지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feeling good, 잘 지내면은 특별히 자기가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한 그런 상태라면은 I'm good, 나는 좋아, 저는 잘 지내요, I'm good, 그것은 좋단 말이죠. I'm great, great는 아주 좋다는 얘기야, 아주 좋아. I'm great, thank you, I'm good, thank you, 거기도 thank you 할수 있고요. 대개는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고맙다고 thank you 랄지 thanks, thank you를 줄여서 thanks라고 그랬죠. thanks 랄지 thank you를 대개 붙여주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How are you? 하면 I'm good. Thanks. 이렇게. How are you? 하면 I'm great.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요. 그 다음에 I'm wonderful. Wonderful은 놀랍다 그 말이죠. 놀랍다. 나는 뭐 아주 잘 지내고 있다 그 말이죠. I'm wonderful. 나는 뭐 기가 막히게 잘 지내고 있다 그 말이죠. I'm fine은 일반적인 의미야. 나는 좋아. 나는 잘 지내. 어? 잘 지내. I'm good이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I'm good. I'm fine. 그러고는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이제 너는 어때? 하고 물어보려면은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How about you? 두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How are you? 했을 때, I'm fine, thank you. 하고, 그 다음에,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앞에 같이. 또는, How about you?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려면, How are you? 대신에, How about you?를 씁니다.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이미 앞에, simple question 몇 개에서 연습을 두세 번이면 그런 표현입니다. How about you는? How about you? 너는 어때? How about you? 너는 어때? 그 다음에 그저 그래. 그럼 feeling okay. I'm okay. 괜찮아? 괜찮아? Thanks. 난 괜찮아? Thanks. I'm alright. Alright 또 마야. Alright. 나는 별일이 없다고 말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지내. 뭐, 그저 그래. I'm alright. 나는 괜찮아. 뭐 그런 정도예요. 그 다음에, I'm not bad. 나쁘지 않아. 뭐예요? 기분이? 요즘 어떠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뭐 좋은 일은 없어도 나쁠 일이 없다고 말이죠. 나쁘지 않다. I'm not bad. I'm not bad. 그다음에 I'm pretty good. Pretty good은 pretty good은 pretty는 pretty 예쁘단 말이죠. 예쁘단 말인데, pretty good 부사로 그 수식을 때는 한국말로 제일 좋은 번역이 꽤 그럽니다. 꽤 좋아, 꽤 좋아. How far is it? 얼마나 멀어? It's pretty far. 꽤 멀어. 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pretty를 쓸수 있으면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I'm pretty good. 나꽤 좋아. 꽤 좋아. 그러고 how about you? 너는 어때? 에? How about you? 이와 똑같이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는 뭐라고 물어봐요? How are you?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안 좋아요. 무슨 이유 때문이든 안 좋다고 그러면은 I'm sick. 이제 아프면은 정말 안 좋죠?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그 말이죠. I'm sick. I'm sick. 몸이 안 좋단 말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I'm sick. 감기에 걸렸거나 I'm sick. I'm sick. 또는 I am very tired.
또는 I am tired. 이제 요즘 막 일이 많아가지고는, 일이 많아가지고는 피곤할게. I am tired. 나 지금 피곤해. I am tired. I am very tired. 아주 피곤해. I am very tired. I am bored. 예, 할 일이 없어. 백수가 돼가지고 맨날 할 일이 없어갖고, 그냥 아주 무료하다고 그러죠. 아이고, 무료해. 무료하다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아이고, 무료. I'm bored. 무료하다. 할일 없어서 빈둥빈둥하고 있다는 얘기죠. I'm sad. 나 슬퍼. 슬퍼. 슬프면은 뭔 이유가 되게 있죠? 그럼 I'm sad 하면은 상대방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What's wrong? 그렇게 물어봅니다. What's wrong? What's wrong은 뭐가 잘못됐느냐 그 말이죠? 뭐가 잘못됐느냐? I'm sad 하면 왜? 무슨 일인데? 그 말이죠. What's wrong? 왜? 무슨 일인데? What's wrong? 하면 이제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왜 자기가 sad인지. My cat, Yaong, died yesterday. 야옹이 어제 죽었어. My mom is sick. 엄마가 편찮으셔. 엄마가 편찮으셔. 그러든지, 이제 뭐, very tired. 뭐 하면, 왜 피곤해? 하면 되죠. I have too much work. 나 일이 너무나 많아. 또는, I have an exam tomorrow. I'll have a exam tomorrow. 내일 시험이 있어. 시험이 있으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피곤하겠죠? 이런 이유를 What's wrong? 하고 물어보면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 따라해 봅시다. 좋을 때 I'm good. I'm good. 그것은 으 발음이니까요. I'm good 하시고요. I'm good. I'm great. Thank you. I am great, thank you. I am wonderful. I am wonderful. I am fine. 제일 많이 할수 있는 게 I am fine입니다. I am fine. 나 괜찮아, 좋아. I am fine. 그러고 되돌아서 붙죠. How are you? 하든지 How about you? How are you? Or,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자, 그저 그래. I'm okay, thanks. I'm okay, thanks. I'm alright, 난 괜찮아. 난 괜찮아. I'm alright. I'm not bad. 나쁘지 않아. I'm not bad. I'm pretty good. 괜찮은 편이야. 꽤 좋아. 꽤 좋아. I'm pretty good. How about you? 너는 어때? How about you? 너는 어때? 자, 이제 feeling bad. 뭔가 좋지 않은 것이죠? I'm sick. 아, 나 아파. 나 아파. 나 몸이 안 좋아 그러죠? 몸이 안 좋아? 나 아파. 나 아파보다는 되게 왜 몸이 안 좋아? 한국말로는 그렇게 하죠? 영어로는 I'm sick 이라고 합니다. I'm sick. I'm sick. I am tired. I am very tired. 영어로 또 I'm exhausted. Exhausted. 몸이 그냥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를 exhausted이라고 합니다. I am very tired. I am bored. 요즘 백수로 할 일은 없고 지루해 죽겠어. I am bored. I am bored. I am sad. I am sad.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What's wrong? What's wrong? 왜? 웬일인데? 어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What's wrong? What's wrong? 그러니까 What's wrong? 이랄지 How about you는 그냥 몇 번이고 반복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How about you? What's wrong?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뭐 이런 심플 퀘스천. 그건 전부 다 외워가지고 그 상황이 되면은 그냥 그걸 생각 없이 튀어나오게 그렇게 해야 되죠. 누가 아, 나 몸이 안 좋아하면은 왜? 하고 물어보는 걸 몸이 안 좋아라 그랬으니까 내가 왜라고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죠. 몸이 안 좋아하면 왜? 이렇게 즉시 나오듯이 I am sick 하면 What's wrong? I am sad 하면 What's wron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서 배웠던 것을 뭐 잠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좀 뭘 써놨으니까요. 나머지를 채우면 되죠. I am, 뭐라고 그랬어요? 재매. I am good, 그랬죠? I am good. I am good.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I am good. Thank you, 그랬죠? I am great, 그랬죠? I am great, thank you. I am great, thank you. 그 다음에 I am 뭐라고 그랬어요? W I am wonderful 그랬죠? I am wonderful. I am wonderful. 그 다음 제일 일반적인 거 I am fine. I am fine. 그러고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그랬죠? 예. 네. 자, feeling okay는 뭐가 있었죠? I am okay. I am okay. Thanks. 그 다음에, I am all,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I am alright. 그랬죠? I am alright. I am alright. 그 다음에, I am not, 뭐예요? I am not bad.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I am not bad. 그 다음에, I am, 뭔 good? 꽤 좋다. 꽤 좋다. I am pretty good. I'm pretty good. 그러고 뭐예요? How? 너는 어때? How about you? 너는 어때? How about you? Feeling bad? I am sick. I am sick. 그 다음에 I am very to로 시작하는 거 I am very tired 그랬죠? I am very tired 그 다음에 I am very 백수들 I am very boring I am very boring 그 다음에 뭐예요? I am sad I am sad 그럼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 왜? 뭔 일인데? 어? What's wrong? 그러죠? What's wrong?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습한 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답을 읽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I'm good. 따라하십시오. I'm good. I am이 아니라 I'm이라고 그럽니다. I'm good. I'm great, thank you. I'm great, thank you. I'm wonderful. Wonderful 때는 두 손을 쫙 벌리면서 I'm wonderful 이렇게 두 손을 쫙 벌리면서 I'm wonderful 할 수 있겠죠? I'm wonderful. I'm fine. I'm fine. How about you? How about you? Feeling okay? I'm okay. I'm okay. Thanks. Thanks는 thank you의 준말입니다. Thanks. Thank you. Thanks. I'm okay. Thanks. I'm alright. I'm alright. I'm not bad. I'm not bad. I'm pretty good.
pretty라고 하지 말고 pretty라고 pretty 발음을 I'm pretty good. I'm pretty good. How about you? 너는 어때? How about you? Feeling bad? I'm sick. I'm sick. I'm very tired. I'm very tired. 그러면 목소리도 tired와 같이 해야 되죠? I'm very tired. 하면 안 되죠? I'm very tired. 아이고 나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요. I'm bored. 이게 이제 하품에 가면서 I'm bored. I'm bored. 백수라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 I'm bored. I'm sad. 슬퍼. I'm sad. 표정도 슬픈 표정을 해가면서 I'm sad 해야죠.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할 거예요? What's wrong? 왜? 뭔 일인데? 어? What's wrong? 하고 물어보죠. 됐죠? 자, 이번 시간은 아주 짧은 질문이죠. 짧은 질문을 가지고 How are you?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했죠. 물어볼 처음에는 How are you? 물어보고 내가 하면 이제 I'm fine 하고 thanks 한 다음에 내가 물어볼 때는 How are you? 하고 물어본다고 그랬죠. How are you? 두 번째 질문에는 또는 How about you?를 How are you? 대신 쓸 수 있다고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레슨은 아주 간단 명료이기 때문에 시간도 짧게 걸리고 어려운 내용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이고요. 이것은 ESL 라이브러리의 자료를 활용해서 제작한 온라인 강의입니다. 이 사이트는 여러분 이미 들어가 보셨겠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